네, 안녕하십니까. 2019년 6월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를 내신 대비하고 있는데요. 그 지문 중에 38번 문장삽입 지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이 문장삽입 지문은 시험에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은 지문으로 봅니다. 문장삽입은 원래 고등학교 3학년 수능을 보잖아요. 그러면 진짜 어려워서 많이 틀리는 유형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문장삽입 유형은 보통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내는 반면, 이번에 고1 모의고사에 나온 내용은 연계가 돼서, 즉 글을 바꿔서 시험 문제에 출제하기가 상당히 괜찮은 지문입니다. 왜냐면 서사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또 여기에는 지칭하는 바라던가 분위기 심경으로 꼭 바꿔낼 수 있는 여지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씩 좀 해결해 보겠습니다. 스펠링을 테스트하는 그런 이런 스펠링 대회 같은 게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자기가 틀렸지만 제대로 이제 양심적으로 고백을 했던 이야기이죠. Some years ago at the National Spelling Bee in Washington, D.C., a 13-year-old boy was asked to spelling echolalia. 자, 뒤에는 echolalia라는 단어를 불러주고 너 스펠링 해봐라 라고 이 13살 소년에게 요청되어진 겁니다. 그랬더니 그 단어가 뭐냐? That main tendency, whatever one hears. 자꾸 누가 듣는 말을 그대로 반복하는 경향성이 있다는 의미가 바로 echolalia라는 표현인데, 그런 단어를 한번 다시 스펠링을 써봐라 라고 한 겁니다. 비록 그가 처음에 misspelled word, 그 단어를 잘못 스펠링을 했지만, 그 judge는 즉 판사들 혹은 판단하는 사람들, 그 시험을 주관하는 사람들은 잘못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쓴 게 아니라 E-C-H-O-L-A 이런 식으로 걔가 불러준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잘못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맞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시험 문제에서 잘못 썼는데 채점이 잘못됐다라고는 할까요? 그쵸? 그래서 말을 하는 대회인데 그 말을 제대로 했어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allow him to advance, 그리고 그를 앞으로 나아가도록 허용했죠. 앞으로 나아간다는 얘기는 물리적으로 실제로 움직이겠다는 게 아니라, 자 그럼 다음 지문으로 혹은 다음 단계로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왜냐면 2단계를 통과했으니까. 도전 골든벨, 오케이? 문제 5번 맞췄으니까 6번 맞았다고 생각한 겁니다. 애들 막 이렇게 판 들고 와 이거 하잖아요. 그래서 맞았다 생각해서 넘어가게 한 거예요. 이렇게 초록으로 병렬이면 allowed, 그 다음에 told, misheard 이렇게 세 가지가 병렬 구조화 됐다라고 생각한 거죠. 여기 중간에 나오는 점은 잘못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misheard, told가 다 같은 병렬 구조의 문장입니다. 그래서 문장 구조를 보면 although부터 여기까지가 한 문장, 그 다음에 the judge로 출발하는 문장이 진짜 문장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소년이 근데 알게 됐습니다. He had misspelled the word. 그 단어를 잘못 스펠링 했다는 걸 다시 알게 된 거죠. 나 진짜 잘못했는데? 라고 했으니까 바로 그 판단하는 사람한테 걸어가서는 told them, 그거를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told them, 여기 them은 앞에 있는 그 the judge, 이 사람에게 얘기를 했다 내지는 자기가 잘못한 상황을 말했다라고 의역할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he was eliminated competition after all. 결국 그 경진대회에서 탈락이 된 거죠. 근데 이 아이가 어떤 거예요? 되게 정직한 아이지, 그죠? 그냥 가만히 입 닥치고 있었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사실 지나고 보면 다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Newspaper headline the next day called the honest young man a spelling bee hero라고 적었습니다. 그 다음 날이 뉴스에서는 그 젊은 아이를 young bee hero로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뭐냐면 이제 의역해서 이제 훌륭한 이런 영웅이다, spelling bee hero라고 신문의 헤드라인이 딱 나온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대회인가 봐요. 그리고 그 사진이 뉴욕타임스에도 등장하게 되죠. appear, 자동사. 제가 이제 자동사라고 얘기를 했는데, appear라는 동사는 절대 수동태를 쓸 수 없는 거예요. 해석해보면 사진이 나타나졌다라고 막 해석하고 싶으면 욕망이 생기잖아. 근데 안 돼! 그냥 나타나는 거야. 지가 등장하고 지가 사라지는 거야. appear, disappear. 자동사니까 목적어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수동태가 될 수가 없어.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거 수동태 돼요. 나는 행복하다, 수동태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비동사 I am happy로 비동사를 쓰기 때문에 얘는 자동사니까 수동태가 아예 안 된다는 거지. 오케이? 근데 어피어들은 뭐예요? 과거 시제, 동사의 과거. 그러니까 사진이 그냥 등장한 거야. 여기 적어놔, 뭐라고 적어야 돼? 수동 불가.
수동태는 절대 되지 않는다. 수동은 안 된다. 기억해 두세요. 뉴욕타임스는 이렇게 그렇게 얘기했고요. The judges had a lot of honesty 라고 얘기했습니다. 저기 그 심판관님이 저에게 많은 정직함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라고 그 인터뷰한 소녀는 그 기자들에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Part of his motive, 그 motive에선 I didn't want to feel like a liar, 거짓말쟁이처럼 느끼고 싶지 않았습니다. 되게 훈훈해요. 그죠? 예. 이 아이의 심경 변화 이런 거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걱정했겠죠. 그러다 마지막엔 어떻게 됐어요? 기분 좋아지고 당연히 프라우드 하게 되겠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처음에 심경 변화 같은 건데 처음에는 잘못했으니까 좌절을 했을 수도 있어요. anxious, 걱정하는 이런 단어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단어에서 마지막에는 자랑스러워야 되겠죠? proud, 자랑스러운이라고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 거죠. 처음 막 전전긍긍하고 자기가 망했으니까 어떻게 하지 막 생각했겠지만 좌절하고 했지만 이제 그 자랑스럽게 됐다라고 하는 분위기로 바꿀 수가 있다. 또한 이 글은 순서 추론으로도 바꿀 수 있죠. 왜냐하면 문장 삽입으로 어느 자리에 넣느냐라고 하는 문장 삽입보다는 순서 추론으로 문장을 잘라도 충분히 시험에 낼 수가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나올 수 있다면 어떤 게 나올 것 같아요? 자, 여기다 이제 포인트 접어놨어요. 그 다음 뭐냐면 일치 불일치 정도 나올 수 있겠다. 이 글 자체가 내용을 좀 판단할 거예요. 그 이게 제일 많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뭐냐면 그 아이, 그 소녀는 처음에 자기가 틀린 줄 몰랐다. 혹은 거기 심판관이 틀린 걸 지적했다. 이거 완전 틀린 말이죠. 왜냐면 모두가 다 맞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딱 손든 거죠. 스포츠맨도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배구가 딱 배구했는데 공이 튕겨져서 나갔는데 아웃! 그렇게 손을 들었어. 테니스나. 근데 거기 있던 수비수가 아 이거 사실 넘어갔다. 이렇게. 축구에서도 페널티킥 아니면 이렇게 잘못하다 손이 이렇게 맞았는데 아 저 손 맞았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쵸? 그런 정직한 사람 이런 단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중간 보면 이 단어가 나오죠. Honesty. 그래서 정직이란 단어는 이미 글에 존재하기 때문에 Honest란 단어를 바탕으로 해서 내기는 좀 힘들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변형할 수 있는 포인트, 분위기, 심경, 순서, 일치불일치로 보면 되겠습니다. 지칭 추론은 좀 불가능한 게요. 여기 보면 그 소녀는 한 명이지만 판단하는 사람은 복수예요. 그러니까 그거 갖고 내기는 좀 힘들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우리 30몇 번이었습니까? 38번? 예. 문장 삽입 여기까지 진행해 보았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또 모르시면 질문 많이 여기까지.